가까운 미래, 지구는 멸망해버렸고 오염된 대기만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방독면 없이는 밖으로의 외출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 인간의 대부분은 사라져버렸고 푸른 하늘과 신선한 공기 역시 사라져버렸죠. 여기 보이는 남자는 홀로 고독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이 지루한 지옥을 견디기 위해 글들을 써나가며 생존을 이어가는데, 그 누가 봐둘지, 인류가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매일같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글로 써내려갑니다. 자신이 적은 글들이 보물 1호가 된 남자는 계속해서 생존을 이어나갔죠. 그는 틈만 나면 종이를 꺼내 참담하게 변한 지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두었습니다. 회색빛의 도시는 더 이상 인간에게 포근한 보금자리와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없었죠. 남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기록하기 위함으로 잡고, 의욕 없는 자신의 삶에 유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방독면도 벗지 못하는 이 지옥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몸을 숨길 보금자리를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법과 통제가 사라진 세계에서 생존은 곧 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근처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처럼 호의적인 건 아니었죠. 생존이 달린 문제는 곧 다른 이의 가진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는 근처에서 남을 죽이고 파밍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호흡을 줄인 채 선빵을 날릴 준비를 하죠. 무고한 사람을 거리낌 없이 죽여버리는 위험한 녀석이기에 남자는 자신의 몇 발 남지 않은 권총을 꺼내듭니다. 다행스럽게 사람을 죽이고 파밍을 끊는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게 된 주인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저 위험 요소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 또한 큰 리스크였고, 하는 수 없이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죠. 이제부터 영화는 단편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영상미를 제공합니다. 장소면 장소, 분위기면 분위기, 어두운 색채까지 더해 아주 완벽에 가까운 포스트 아포칼립스 분위기를 잘 살렸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요즘 현대사회가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소통도 점점 사라지는, 군중 속의 외로움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는 실제로 멸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단편 영화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지구에서 들려오는 무너져 내린 건물들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를 뒤로 따뜻한 모닥불에서 하루의 생존을 끝마친 생존자의 휴식을 비추는데, 캠핑 영상을 보듯 주인공이 몰입하여 긴장하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죠. 개인적으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 매우 좋아하는 씬입니다.
이런 편안함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 또한 존재했죠. 남자는 어제 본 침입자가 사라지자 너무 안일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다음날 뻔한 루트로 파밍을 시도하다 자신을 먼저 본 녀석에 의해 기습 공격을 당해버립니다. 맞고 쓰러진 주인공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남자. 당연한 이치였죠.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목숨을 포함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는 진짜 생존 경쟁이었으니까요. 쓰러지고 뒤얽히며 주인공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만 기지를 발휘해 습격자의 옆구리를 가격해 공간을 만들고 있는 힘을 다해 빠르게 권총을 뽑아들어 녀석의 머리통에 그대로 적중시킵니다. 녀석은 주인공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지 몰랐죠.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잡아당겼을 뿐인데 상대방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대한 살인은 피하고 싶었던 주인공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미친 듯이 기어나와 터져버린 멘탈을 부여잡습니다. 죽은 녀석의 짐을 뒤져서 쓸만한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지만 그도 그저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생존자일 뿐이었죠. 화려한 보석도 엄청난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가방만이 있을 뿐. 그렇게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남자는 계속해서 걷고 또 걷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되질 않았고 살아갈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렇게 괴로운 삶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총을 꺼내 자신의 턱 밑에 가져다 놓고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실패한 남자는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자신이 쓰던 노트를 챙겨 다시 생존을 이어나가며 페이드아웃 됩니다. 이 영화는 유명하지 않은 채널에 올라온 단편 영화로서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까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현재 2편까지 제작이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두 편 다 대사가 아예 없는 수준이라 편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존재하니 나레이션 없이 꼭 1편과 2편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시리즈들이 나왔으면 하는 진정으로 기대가 되는 단편 영화였어요. 저 예산으로 맞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 영화에서 매우 묘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이는 어떠한 사명감보다는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강력한 생존 의지가 담긴 행동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목표가 없어진 세상이기에 스스로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 끝까지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잔잔하지만 조용하고 힐링이 되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니 두 편을 다 보면 30분이 넘는 시간이 금방 삭제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멸망한 세상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면 어떤 목표를 잡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신의 마였습니다.